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8일, 오늘 스페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유튜브 방송은 달진TV라고 하고요. 계정은 김달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스페셜로 매일 전해드리는 미술기사 브리핑, 미술계 소식과 또 김달진이 가다 해서 그 전시장을 찾아가는 이런 프로가 아니고요.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독자가 980명입니다.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늘 스페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8회 대갈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갈문화축제는 해마다 연말과 연시에 이어지는 큰 행사인데요. 이 대갈문화축제가 이번에 8회입니다. 그래서 주최는 조자용 기념사업회, 가해 민화박물관, 주관은 민학회하고 한국민화학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후원은 가나문화재단과 한국민화학회, 사단법인 한국민화협회,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갈 하면은 또 모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 대갈 문화축제는 조자용 기념사업회, 조자용 선생님을 기르는 이런 사업회입니다. 조자용 선생님은 우리 민화계 대부, 또 민화의 가치를 일찍이 이렇게 알아보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자 이게 마련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건축 구조학을 전공하고 돌아와서 건축가로 일하면서 서울 정동 미국 대사관 등을 설계를 했고요. 또 지금 그 김포공항 가는 쪽에다가 에밀레 미술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에밀레 미술관을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충북 보은에 가서 에밀레 박물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타계를 하셨죠. 그래서 이 행사는 조자용 기념사업회 회장 김종규 회장님, 우리 문학의 마당발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지금 삼성출판박물관 관장님이시고요. 또 가해민화박물관 관장, 윤여수 관장님. 윤여수 관장은 지금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이기도 하고요. 또 조자용 선생님과의 인연은 그 에밀레 박물관에서 학예관으로도 근무를 했었었죠. 그래서 요번에 그 축제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인사아트센터와 그 인사동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이번에 행사는 지금 예정이 개막일이 1월 2일 토요일 4시이고요. 또 지하 1층에서는 제17회 전국 초등학생 민화 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 제9회 대갈화사 회원전, 그리고 그 지하 1층 그 작은 전시실에서는 제6회 현대민화 공모 대상 특별전, 1층에서는 그 메인 전시장이죠. 제8회 현대민화 공모전, 2층에서는 제9회 가예민화 아카데미 회원전, 3층 작은 전시실에서는 제2의 가우의 회원전. 그래서 이런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에 그 행사를 주관하는 조자용기념사업회는 회장이 김종규, 지금 또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이죠. 상임이사가 윤열수,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사는 김경렬, 노용균, 노승대, 불광편집장입니다. 성낙윤, 송규태, 민화 원로작가이죠. 안희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범모,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기도 하죠. 이광훈, 이영실, 이호재, 가나아트센터 회장, 정병모, 경주대학교 교수 감사, 인사동의 두레 대표입니다. 이렇게 이사진이 단단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공모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월간 미나 12월 호입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미나계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또 미나가 우리 몇년 사이에 미술계에 굉장한 어떤 붐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미나에 대한 공모전 행사, 또 미나에 대한 아트페어까지 생겼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몇년 전에 예술의 전당 소해박물관에서 큰 전시, 갤러리 현대에서도 큰 미나전을 가졌었죠. 그래서 지금 미나전이 한국미나진흥협회에서 주최하는 제4회 전국미나공모대전이 있고요. 한국미나뮤지엄이 주관하는 제6회 대한민국미나대전, 조선미나박물관이 주관하는 제23회 김삿갓 문화재 전국미나공모전이 있고요. 한국전통미나협회에서 주최하는 제9회 전국공모전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또 뒤에 보면은 두 개의 또큰 공모전이 있습니다. 한국미나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3회 대한민국 미나 공모대전이 있고요. 이번에 주최하는 조자용 기념사업에서 주최하는 제8회 현대미나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소개된 것이 6개의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갈문화축제의 현대미나 공모전은 대상은 최다영 씨의 To Infinity and Beyond,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최우수상은 홍은경 씨의 애쓰다 부재, 삶의 애쓰다. 우수상은 주가희 씨의 놓아야 할 것, 놓지 말아야 할 것, 고선혜 씨의 지키다, 전은주 씨의 조우 책거리 입체 미나 해서 이 수상 작품과 특선 입선자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최다영 씨의 작품은 이 작품인데요.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심사한 대표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은 이 작품에 대해서 대상에 오른데 크게 이견이 없었다. 전통 책가도를 바탕으로 시각의 입장치에 담아 우주로 인터넷망으로 연결된 가상의 공간으로 나누어 가는 듯한 구성은 단순한 원구법을 넘어 시간과 공간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또 0과 1만으로 구성하는 컴퓨터 언어 구조를 배경에 깔아둔 것도 흥미를 더했다. 주제가 신선했다는 점에서 공모전의 취지를 가장 잘 이해했다는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공모전은 현대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민화의 어떤 전통성, 이런 걸 살리면서도 얼마만큼 현대적으로 변모하고 있나, 이런 작품의 심사의 주안점을 둔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또 재미있는 거는 그림 속에 QR코드가 들어있죠. 그리고 QR코드를 따라서 또 들어가면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또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번 작품이 이렇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최다영 씨의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또 어제 윤열수 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 상의 또 하나의 좋은 부상은 작가들이 참 프랑스를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했는데, 가나의 이오제 회장이 이렇게 주선을 해서 프랑스 시떼라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작가들이 그 공간에 와서 작품을 하고 또뭐 발표하기도 하는 그 시떼라고 있거든요. 그 시떼에 3개월씩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부상, 이런 것이 크게 차별화된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에 열리는 대갈문화축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좀 빠르게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 8회 대갈문화축제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특별히 스페셜로 방송을 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